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빈볼 시비와 관련해 오늘 징계를 받은 한화 김성근 감독이 빈볼 책임을 감독에게 물은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KBO는 빈볼을 던진 이동걸 투수에게 5경기 출전 정지와 200만 원의 벌금을, 김 감독엔 선수단 관리 소홀로 벌금 3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가 오는 18일 롯데와 두산의 잠실 경기에 시구자로 나섭니다. 리포트 대사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 관전과 시상식 참가 등 프로야구에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프로농구 KGC 인삼공사의 새 사령탑에 전창진 전 KT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또 KT에서 호흡을 맞춰온 김승기, 손규환 코치도 함께 영입됐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F1 대회 우승자 루이스 해밀턴이 레이싱 걸의 얼굴에 샴페인을 난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여성단체들은 해밀턴의 행동을 비난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